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잉여맨 가족들과 함께하는 ED 마인크래프트 서바이벌!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 ED 마인크래프트 서바이벌에 오신 멤버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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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보라색 머리 누구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태택이입니다. 아, 네. 쥐늑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면이 안녕하세요. 딴따라단, 담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ED 마인크래프트도 이렇게 만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예. 자, 그리고 이 뒤에 계신 분 안 보이는데 ED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수건님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ED 마인크래프트 이거 좀 적응 좀 하셨습니까? 어때요? 좀 움직이니까 어때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이 ED입니다. 여러분들 ED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래에서 무기나 갑옷을 만들어서 이 지상 위에서 10분 뒤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땅굴로 들어가서 파밍을 시작하자. 시작하자. 앞으로 가는 것도 힘들어. 와, 이거 야, 아, ED로 하니까 기분 상한데? 돌을 캐려면 나무가 있어야지. 아이, 나무 아까 드렸는데. 자, 저는 이제 곡괭이를 만들어 볼까요? 이드로 하니까 이게 기분이 묘하네요. 너무 어려워. 작업대가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아래에 동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지점용이, 뭐야, 왜 갇혔어? 자, 일단 칼을 만들고. 가세요. 칼을 만들고. 아, 이수건님, 저쪽 가세요. 네. 진짜 공간 능력이 딸려. 안에 동굴이 있는데 진짜 작네. 동굴이 진짜 작네. 이미 제가 다이아를 캤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를 캤다고요? 벌써요? 벌써 캤습니다. 이게 ED다 보니까 석탄이 어디 있고 철이 어디 있는지 아네. 벌써 다이아 세트입니다, 저. 좋아, 좋아. 야, 이수건님 안녕하세요. 이수건님 벽 뒤에 있는데도 보여요. 이수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벽 뒤에 있는데도 보이네. 반갑습니다. 앞에 여기 철이 있잖아. 아, 내 거야. 뭐야. 저쪽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주인님 위에서 내려오신다. 반갑습니다. 뭐야. 빨리 캐. 여기서, 뭘 이렇게 모였어. 잔뜩 모였니. 자, 어쨌든 여러분들, 파밍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와, 이거 벽 뒤에서 다 보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기 꼈다. 들가. 와, 지금 철도 다 보이니까 철도 찾기 쉽네. 마치 뭔가 이게 개미굴에서 사는 그런 개미들 같아. 기분이 묘하구만. 뭐야. 죽었어. 야, 죽이시면 어떡해요. 일단 안녕하세요. 건들지 마세요. 인생은 레이스예요. 지는 사람이 빠진 겁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잠깐만. 저리로 가. 빨리 올라가. 매너 합시다. 네. 자, 지금 철 있다. 이거 다이아몬드를 빨리 보는 게, 이거 다이아몬드 찾기 쉽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아니에요. 지금 찾기 힘들어요. 다이아 더 찾기 힘들어요. 진짜? 철이다. 칸이 몇 칸 없어서. 그러니까 철을 빨리 구워서 철곡괭이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동굴 있다. 앞에 동굴 있다. 좋았어. 자, 와, 여기 ED 마인크래프트 집 지으면 재밌겠다. 그치? 맞아. ED 뭔가 ED 집 멋있을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군. 자, 일단은 곡괭이를 만들고. 자, 저기 속탄. 이수건님, 제 지금 화로 먹으러 오신 거죠? 빨리. 야, 화로야. 태태기님 있네. 아래 태태기님 있네. 저를 묻고. 자, 개미굴이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개미굴이야 이거. 다 이어져 있어.
저 이수건님, 저 이수건님 딴 데 가시라고요. 2층 정말 발소리 하실 경비원 부릅니다. 네, 경비원 불러요. 세태기님 안녕하세요. 지나갑니다. 아 윗집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 층간소음 보소? 예 경비 아저씨 부릅니다. 아 네 저도 갑니다. 아저씨 형님. 아 뭐야. 아 내가 위로 올라갈게 그럼 위로. 다이아몬드! 야 다이아몬드! 저리가 저리가 좋은 거 같이 먹읍시다. 좋은 거 좀. 예. 아 나 저리 갑시다. 어 안 비켜! 안 비켜! 안 비켜! 하나 둘 셋! 왜 때려요? 어 다이아몬드 아 하나 있다. 약탈을 했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아하. 자 다이아몬드를 사이좋게 나눠 먹은 네 이기맨 가족. 어 뭐야 다이아가 사라졌는데? 어 형님 제가 형님 오른쪽에 엄청난 거 발견했습니다 형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 오른쪽에 다이아몬드 있어? 집에 타도 돼? 아 네 오세요. 여기로 어디요? 오십시오. 어디 여기 쭉 내려가면 어디. 있습니다 형님. 야 이거 야 여기 TNT 아니야? 어! 와! 아 질때님 템 맛있더라고요. 아 이럴 수가 진짜. 야 이거 2D로 이거 즐기니까 재밌는 걸. 다이아몬드를 캐고 올라간다. 아 이게 캐는 게 쉽지 않네. 생각보다 어려운 걸? 열심히 한번 다이아몬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했어 이번에. 야야 니네들 니네들이 얘왜 거기 뒤에다 꽁트가해. 아, 할아버지 제발요. 아 안되겠어 일로와 따라와. 양로원에 넣어야겠어 따라와. 양로원 할아버지 잠깐만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왼쪽 맞아. 오른쪽밖에 갈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데밖에 갈 수밖에 없어. 와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안 나오는 거네. 아 원래 다이아몬드 제가 좀 찾기 힘들긴 한데 이거 너무 안 나와요. 아 야, 저기 야, 끝에 용암이 있습니다. 있는 거 같은데? 아 다이아몬드 찾았어요? 146에 있습니다 형님. X146에 어? 있어요 형님. 여러분들! 뭐야 이거? 무슨 일이죠? 소름 돋는 거 발견했습니다. 어 뭐야 주인대가 왜 저기서 나와? 반갑습니다 깨알룰. 뭐야 너 왜 거기서 나와? 뭐야? 거기서 나와.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죠? 저 앞에 용암이 있거든. 오. 뭐 어떡할 거지? 어떡하지? 자, 이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서 가겠습니다. 피해서. 자, 피해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다. 야야야야! 파지마! 그거 파지마! 야, 그거 파지마! 야야야야 하지 말랬다. 야 그거 그 나쁜 짓이야. 가닥 손가락 가닥 가본 하지마 하지마 야 아니, 뭐야 너! 진... 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야! 뭐야 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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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셋. 자, 자 이제 자 10초 살 때까지 이제 숨으세요. 자 10, 9. 예, 우리 집 여기 우리 집. 8. 야 이게 전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게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인 거 뭐고? 너무 불편해. 아, 우리 집이야. 저리 가. 자 이렇게 뭐야? 해서. 자. 어, 화이트 뽑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맞추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빨리 이제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자 시작합시다. 죽으면 탈락. 오케이. 오케이. 죽으면 탈락. 자 이거 뭐 다 기방인가? 어딨어? 안 보여요. 어 저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누가 있는데? 오 올라와 올라와.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 야. 오.
어이 지금 어디 쏟은 거야 내가? 아이고. 야 활 못 쏘는데 쟤? 야 올라가야겠다. 이걸 에임 조준이 안 돼. 어 오지 마. 아.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어. 죽일 거야. 거기서. 아 다행이다. 뭐야? 저 나무 뒤에 저 돌 뒤에 누구야? 야 돌 뒤에 누구야? 이들이 하나 볼 수가 없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잠깐 잠깐. 누군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잡겠다. 아! 자 이제 태택이랑 이제 지휘대한 님이 남았는데 지휘대님. 예. 저 님 바로 위에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데 있거든요. 싸꼬를 할 거 없니? 자 그럼 제가 TP를 해드릴게요. 자. 어? 아 그런 게 어딨어? 잠깐만 안 보여. 어 어디야? 안 보여 위. 아 위에. 하지마 이러지 마. 이 녀석. 이러지 너 마. 죽었어? 이러지 넌 마. 죽었다고 이 녀석아? 왜? 네. 네? 아 진짜 안 보여. 이들이 하다 바보잖아. 어유. 야. 떨어졌다. 야. 낙사다. 자, 모든 여러분 TP를 타 주세요. 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잉여맨 가족 잉여맨 크루 오늘 2D 월드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